안녕하세요. 해석 못하면 100% 학원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이게 음운사 다음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왔을 때, 그 다음에 음운사 다음에 이렇게 ing가 왔을 때, 즉, 우리 음운사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 투부정사를 써야지, 이렇게 음운사 다음에 ing를 쓰면 안 됩니다. 그럼 왜, 대체, 뭐 때문에 음운사 다음에는 투부정사를 써야지, ing를 쓰면 안 되는지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음운사 다음에 여러분 주어, 슈드, 동사의 원형이 있죠. 그러면 이걸 뭘로 고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음운사 투 부정사로 이렇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음운사 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왔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절이라고 합니다. 절. 그렇죠? 절은 뭐다? 주어, 동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절이라고 합니다. 그럼 구는 뭐냐? 구라는 것은 여러분 주어 동사가 없는 걸 구라고 합니다. 자, 이 문장을 한번 봐봅시다. 이 문장에 주어 동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 문장에는 I가 주어고, 그 다음에 should go 가 동사죠. 이렇게 주어 동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 동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절을 구로 고칠 때 여러분 방법은 똑같죠. 그렇죠? 주어 있죠? 그러면 주어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조동사가 있죠? 그럼 이걸 조동사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이 동사를 뭘로 고쳐? 이렇게 투부정사로 고치면 됩니다. 다시요. 음운사는 그대로 쓰고요. 그다음에 주어 있죠? 주어 제거하고 이렇게 조동사가 있으면 뭘로 고쳐? 이렇게 투부정사로 이렇게 고치면 됩니다. 자, 밑에 나오는 문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how를 그대로 쓰고 I를 제거하고 뒤에 나오는 동사를 이렇게 투부정사로 고치면 자, 음운사 절이 음운사 이렇게 구가 됩니다. 그럼 왜 투부정사로만 고치냐? 왜 ing는 안 될까요? 이렇게처럼 ing를 써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조동사 should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절과 구에 대하여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장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That we speak English. 우리가 영어를 말하는 것은 쉽다. 이렇게요. 그다음에 이때 나오는 이 대절은 이렇게 ing로 고치면 돼요. 이게 이제 구죠. 이게 구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절입니다. 왜? 이렇게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이걸 절이라고 알고. 그 다음에 speaking English는 뭐다? 동사가 없죠. 그러니까 이걸 구라고 합니다. 주어 동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에서 이렇게 대절은 이렇게 ing, 즉, 투부정사나 이렇게 ing로 이렇게 함께 바꾸어 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절이고 이게 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봐보면 문장이 좀 많이 있죠? 자, 여러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문장과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문장의 차이점이 뭡니까? 바로 조동사가 있죠, 조동사. 이건 조동사가 없죠. 그래서 이 문장을 절을 한번 구로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사가 제거. 자, 주어 같죠? 주어 제거. 또는 일반인이면 주어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동사를 이렇게 ing나 또는 이렇게 to 부정사로 이렇게 고치면 됩니다. 그럼 해석은 똑같죠? 영어를 말하는 것은 쉽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영어를 말할 때 누가 말할까요? 보통 사람이 말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은요, 여러분이 접속사 대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일반인 주어 위를 제거하고 이렇게 조동사의 개념이 있죠. 그러면 이 ing로 고치는 것보다 이렇게 투부정사로 고치는 게 좋습니다. 왜? 이 투부정사는요, 미래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뒤에 나오는 이 앞에 나오는 이 ing는요, 현재와 과거적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동사가 있으면 이렇게 투부정사로 바꿔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문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 그 투부정사 나올 때 여러분 stop, forget, remember, regret, try 이러한 것들은 뒤에 뭐요? ing도 취하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도 취합니다. 그럼 어떨 때 이러한 것들이 ing를 취하고 어떨 때 투부정사를 취할까요? 아까 얘기했죠. 이 투부정사는 뭐예요? 미래적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뒤에 주로 이렇게 미래적 개념, 즉 미래로 해석이 될 때는 이렇게 투부정사를 씁니다. 반면에 이것들 다음에 이 ing가 올 때는 ing는 이 과거나
현재적 개념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stop 다음에 ing가 오면 ing 하는 것을 멈추다라는 이렇게 현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to 부정사가 나오면 to 부정사 하기 위해 멈추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미래적 개념이 있죠. 자, 밑에 나오는 예문을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는 멈췄습니다. 담배 피는 것 슬 멈췄다. 현재적 개념이죠. 그러나 밑에 나오는 이 문장은 그는 멈췄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뭘? 담배 피기 위하여 멈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피기 위하여 바로 이렇게 미래적 개념이 강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똑같은 여러분 이렇게 대절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 문장을 이렇게 구로 고칠 때이 문장은 이왕이면 이 문장은요. 이 문장은 뭘로 고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조동사가 없지 않게 이렇게 ing로 고치는 게 의미가 더 통하고요. 그다음에 이건 뭐가 있어요? 이렇게요. 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고치는 게 to 부정사로 고치는 게 의미가 통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문장도 마찬가지로 조동사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should가 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뭘로 고치는 게 좋다? 미래적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to. 참고로 여러분 should는 앞으로 뭔가를 해야만 한다라는 미래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뭐가 좋다 이렇게 to 부정사로 쓰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 보십니까? 이렇게 부사절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이렇게 접주동이 나왔죠.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 절로 고칠 수가 구로 고칠 수가 있죠. 자, 접속사를 제거하고 자, 이때 나오는 주어하고 이거 같으니까 제거하고 그다음에 이때 나오는 이 ing를 뭘로 이렇게 이때 나오는 동사를 뭘로 고쳐? 이렇게 ing로 고칩니다. 그러면 이렇게 ing로 시작하고 이렇게 콤마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왜 분사 구문을 고칠 때 이렇게 ing로 고치고 이렇게 to 부정사로 고치지 않을까요? 눈치 까셨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조동사, 이때 나오는 이 동사가 조동사적 성격이 없잖아요. 미래를 나타내거나 그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뭘로 이렇게 ing로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절과 구의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아까 얘기를 했죠. 그렇죠? 이렇게 주어 동사가 있는 게 절이고, 그 다음에 to 부정사나 ing가 있는 게 구인데, 이건 이제 형태적으로 절과 구의 차이점이고, 의미적으로는 여러분이 절이라는 것은 여러분 의미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가 있어.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이. 우리는 영어를 말하, 우리가 영어를 말하는 것은 쉽다야. 우리가 영어를 말할 것은 쉽다야. 우리가 영어를 말해야만 하는 것은 쉽다. 이렇게 절은 의미를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구는 문장을 짧게 말하면서 간단 명료하게 대강 말할 수가 있죠. 간단 명료하다는 것은 대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말하는 건 쉽다. 영어를 말하는 건 쉽다. 이렇게 절과 구의 이렇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서 여러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의문사, 주어, 슈드 동사의 원형이 왜 이렇게 ing가 아니고 이렇게 to 부정사로 고치는지 알겠죠, 여러분이? 맞습니다. 여기에 나오니 이 조동사 때문입니다. 이렇게 조동사가 있는 문장은 위향이면 뭘로 고쳐주는 게 좋다? 이렇게 to 부정사로 고쳐주는 게 좋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만 더. 여러분이 이 문장 이거 해석해봐. 그리고 이 문장 해석해봐. 저는 아이들한테 이 절을 구로 고칠 때 금방 설명했던 문장을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암기를 하라고 합니다. 왜? 시험에 별로 잘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의미를 설명해줘도 아이들이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암기를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는 강조합니다. 뭘? 우리가 where to 부정사를 해석할 때 반드시 뭘로 해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 미래로 해석을 해야 돼요. 미래로. 나는 모르겠습니다. 어디를 가야만 할 건지 미래로 해석을 해야 된다니까. 그녀는 몰라요. 어떻게 그것을 풀어야만 하는지. 뭘로? 미래로 해석을 해야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